공원이에요. 저 나무 봐요. 어디 폭풍우에 쓰러졌나? 근데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떡하지라고 할것 같은데 저 상태로 살고 있는 건가요? 저 나무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놀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가고. 나무가 쓰러지니까 더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기에 좋아 보이네요. 특이하다. 공원에 저런 나무 하나 있으니까. 저 공원을 지나서 쭉 보니까 둘러보고 있는데요. 연못이 물 색깔이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이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이해요. 청동으로 만들었나? 약간 앤티크한 느낌도 들면서 하늘로 이게 승천하려는 이 느낌이 잘 표현됐어요. 미라벨 정원이에요. 정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저쪽 안쪽에 사람들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는데 그냥 사진전인 건가요? 딱히 뭐 대단히 볼건 없지만 이런 사진전 본다고 생각하고 볼만한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소화장애가 와가지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몸도 무거워지고 오히려 과일이랑 야채만 잘 먹어도 건강한 것 같아서요. 몸도 가볍고. 그래서 비건 카페로 왔어요. 비건 카페가 유럽에는 어딜 가든지 있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한 레스토랑들이 해서 여기 평점도 4.6이고 나쁘지 않아서 왔는데 명상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음악도 그렇고 인도 느낌인가? 괜찮아 보이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 가게도 괜찮던데 거기 가도 되냐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아늑하고 괜찮긴 하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은에선 좋은 것 같아요. 관광지 느낌이 많이 안 나서 이스트리아가
끌고 다닐 관광객들이 적은 것 같네요. 여기도 되게 많다고 알고 왔는데 여유롭고 좋아요. 그렇게 좋대요. 거기 2주 계셨다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오늘 공원 갔다가 드로잉 하다가 밥 먹고 저녁 산책도 공원 가서 하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여유로운 하루여서 너무 좋았어요. 잘츠부르크에 오니까 이 오스트리아가 체코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으면 사진 찍기도 힘들고 뭔가 내 짐도 챙기기가 어렵고 그런데 근데 너무 제가 마음이 많나요? 아까 드로잉 하다가 물통을 앞에 놔뒀었는데 그걸 주고 왔어요. 물통 잃어버렸다. 아, 물통이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했는데 슬프네요. 물통을 어떻게 하죠?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다녔던 것보다는 살짝 무게가 더 나가는 거라서 그게 약간 쉐이크 타먹는 통인데 쉐이크를 맨날 타먹으니까 그게 참 유용했었거든요. 정말 아쉬워요. 아,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땅에다가 절대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행할 때 항상 가방에 잠깐 놔둬도 가방에 그리고 항상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기. 원래 여행하면서 그거 항상 이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그랬는데 오늘 마음을 좀 많이 놨나봐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